화장품 용기 개발업체 펌텍 코리아가 코스닥 시장에 노크합니다. 코스닥 상장으로 기존 제품의 사용 방식을 개선하고 차별화한 제품을 개발해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는 포부인데요. 송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펌텍 코리아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통해 포인트 메이크업과 화장품 피부 과학을 더한 더마 코스메틱 화장품 용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상장 이후로는 추가로 제약 쪽으로 좀 더 근접된 그런 더마 코스메틱 용기, 그리고 색조 쪽으로 조금 더 진출을 해서 립스틱 용기,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기로서 퍼스널라이징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기획을 이미 끝냈고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립스틱에 저희가 밀폐 기능을 넣어서 기능 추가뿐만이 아니라 또 디자인이라든지 또 사용 방식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합니다. 2001년 설립된 펌텍 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화장품 펌프 튜브 용기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한때 화장품 한류 열풍의 시초가 됐던 비비크림 성장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콤팩트 용기에 펌프 엔진이 적용된 에어리스 콤팩트는 물론 스틱형 제품의 선블럭인 선스틱 등 여러 화장품 용기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국내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을 비롯해 해외 메이저 업체인 로레알, 에스트로더, PNG 등 총 300개사. 일부사에 집중되지 않은 안정적인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자체 모델을 통한 수익성 차별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자체 모델 금형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객 확장성은 물론 고객 부침 역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장품 회사들이 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용기 회사들은 화장품 회사들이 시키는 일을 하청을 받아서 많이 했었어요. 이런 용기 개발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이 용기 회사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 그 흐름에 적극 동참을 해서 그동안 내부의 그 개발 역량을 많이 그 확보를 했던 거고요. 그를 통해서 화장품 회사가 먼저 요청을 한 것만 만들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실적 역시 상승 중입니다.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은 41%로 지난해 영업이익 245억 원을 기록하며 올해 29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시장 진입과 기존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2공장 신축으로 연 2,500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인 펌텍 코리아. 펌텍 코리아의 상장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